주식 와이프 전문가가 또 포착한 이슈 어떤 내용일까요? 궁금한데 첫 번째로 골라주신 이슈 어떤 내용인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국내 항공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국제해상운임의 지속적인 강세, 여객 화물 물동량의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라면서 항공주에 대한 비중 확대를 권하고 있는데요. 고환율 고금리 우려에 항공주들이 과도하게 눌려왔고 저평가 구간을 통과 중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과연 항공주들 이제는 정말 날아오를까요? 관련 이슈 다뤄보시죠. 자, 이번에 두 번째 포착한 이슈,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이 처음으로 포착한 이슈는 항공주를 좀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신데, 사실 뭐 처음으로 가져오셨지만 제가 처음부터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항공주에 대한 저는 신뢰가 별로 없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는 많았지만 주가로 보여준 적이 잘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매력이 있는 그럴까요? 섹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게, 항공 섹터가 근래 가장 좀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었던 때가 언제였냐면 코로나 팬데믹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인해서 2021년도 상승세가 나왔었는데, 사실 그때부터 이제 항공사 쪽에 들어왔었던 이제 이슈 중 하나가 아시아나 항공과 대한항공이 대체 합병 언제 진행하냐라는 이제 관련 이슈가 나왔었거든요. 그에 따라서 LCC 항공사들도 노선들이 재편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에 대한 흐름들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하다 보니까 시간만 좀 질질 끄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낙폭이 또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최근 증시 움직임을 보면 순환 매장세예요. 특히나 낙폭과 대주들 위주에서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오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소외 섹터 내에서 계속 빈집 찾기를 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이 거의 지금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이제 시점에다가, 또 실질적으로 사실 중요한 건 실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2021년도 상승세가 나왔을 때는 실질적으로 항공사들의 실적이 그리 좋진 않았습니다. 근데 실적이 작년부터 이제 가시적으로 회복세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팬데믹 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곳은 사실 대한항공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화물 사업이 호조세였고, 특히나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화물 사업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대한항공 빼고는 나머지 항공사들이 다 실적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다른 이제 LCC 항공사들도 화물 사업부의 이제 파이를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는 시점이고, 최근에는 중국발 테무라든지 알리바바 이런 이제 온라인 직구 쇼핑몰들이 굉장히 또 글로벌적으로 많이 유행을 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물 물동량도 같이 함께 늘어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해상 운임이 또 상승세가 나오면 역시나 그 운임비 상승에 대한 실적 역시도 같이 함께 반영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다만 비용적인 측면에서 최근에 항공유가 한번 올랐다가 지금 좀 다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도 어느 정도 선방하는 그런 이제 항공사들이 늘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3분기 시즌인데, 3분기는 또 휴가 시즌이죠. 다들 이제 여행 계획 많이 세우실 텐데 특히나 해외여행 수요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 시기가 3분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절적인 성수기에 진입한 시점도 지금 시점에서 항공주를 충분히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만한 이유에 해당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이슈를 한번 선정해 왔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식 IP 전문가님은 유가가 올라가서 좀 부담되는 이런 거 리스크보다 어쨌든 물류와 최근에 이제 휴가 시즌 수요가 많아질 것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알파로 물류 쪽에서도 역시 좋은 긍정적인 모멘텀 나올 거다. 그리고 주가가 많이 눌려 있었기 때문에 시장 자체에서 한번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즉 유가 리스크보다 그쪽을 더 무게에 두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모멘텀이 아무래도 분기로 봤을 때 실적이 또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결국에는 데이터거든요. 그 데이터에도 지금 주목해 볼 수 있는 섹터가 항공주가 그래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가져가 볼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과 데이터를 좀 주목을 해보자면 항공 섹터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식 와이프 전문가가 포착한 이슈 항공주들을 이제 좀 봐야 할 타이밍이다라는 의견 주셨어요. 그럼 최근에 항공주들 주가 흐름 어떤지를 체크해봐야 되겠죠. 고은별 앵커가 정리했으니까 함께 확인해보시죠.
네, 항공주들의 최근 주가 흐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주들 좀 들썩이는 모습을 보이다가 어제는 또 한 걸음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중에서도 강한 상승 1%가량의 견조한 오름세가 나타났던 건 TA항공인데요. TA항공 요즘에 정말 많은 이야기거리가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에는 항공기 지연 운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이로 인해서 주가가 꾸준하게 하락을 했었고요. 지난달에 신저가를 기록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최근 소식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소송을 걸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제 이렇게 주가가 들썩였던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대주주가 변경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 기업적인 전반적인 밸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주가를 들어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3%가량의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상승을 시도하다가 다시 꺾이고 하루하루 일희일비를 반복하고 있는 주가의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시아나 항공과 지금 합병을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 경쟁 당국의 승인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로 인해 다양한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좀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항공주들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긍정적인 평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장하는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평가다라는 그 평가 자체가 아이러니할 수 있다라는 증권가의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1.7%가량 하락했는데 하나투자증권에서 매수해서 중립으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기도 했고요.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하나증권에서 2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할 것이고 지속적으로 좀 내림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면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우여곡절 속에서 지금 항공주들 올라갈 만하면 다시금 상방이 좀 눌리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항공주들의 흐름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럼 주식와이프 전문가 바로 종목들을 좀 골라볼게요. 어떤 종목 첫 번째로 보세요? 일단 저는 오늘 이제 전통적인 항공사라고 볼 수 있는 FSC인 대한항공 가져갔고요. 그다음 네. 기업은 이제 LCC 항공사를 좀 봐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이제 대한항공을 좀 봐드리자면 아무래도 대장주이기 때문에 대장주의 흐름을 또 가장 먼저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최근에 일단 거래량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외인과 기관 쪽에서 거래량이 6월 달부터 좀 지속적으로 들어와주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렇네요. 그래서 지금 화면을 좀 같이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한번 보면요. 6월 초부터 중순까지 외국인 매수세 한번 들어왔죠. 그 다음에 이어서 지금 받아 나가고 있는 지금 수급 동향이 결국에는 연기금과 보험 쪽입니다. 그러네요.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프로그램 매수세로 돌아가다 볼 수가 있는데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이쪽은 메이저 수급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찐 수급을 보고 싶다 하신다면은 금융투자보다는 이제 그 외에 이런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쪽 수급을 보는 게 중요해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곧 있을 아시아나 항공과의 합병을 기관 쪽에서도 지금 현재 염두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팬데믹 때 거의 뭐 독점적으로 가져가고 있었던 이제 화물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2022년도 영업이익이 최고 수준을 찍긴 했지만 이제 앞으로 결국에는 아시아나 항공 합병과 있어서 시너지잖아요. 시너지면 결국 파이가 더 커지는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는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사실상 올해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만큼 다이나믹하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작년보다는 그래도 올해는 실적이 그래도 증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그렇게 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변수 속에서도 매출액은 계속해서 선방을 해나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실 기대감만 조금 더 붙어주게 된다면 주가 상승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한항공 쪽에서도 계속해서 그 항공기 대수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거든요. 네네. 최근에 좀 안정성 문제로 좀 거론됐었던 보잉 항공사 그쪽과도 거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를 또 의식을 해서인지 모르겠지만 30대 정도를 또 구매 발주를 넣었더라고요. 30대면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구형 항공기를 교체해서 새신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대한항공 쪽에서 이제 항공 유니폼도 청자색에서 이제 또 새롭게 바뀐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새롭게 더 도약될 이런 이제
대형 항공사로서의 그런 모습들, 면모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들을 이제 준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기관 쪽에 이런 우호적인 러브콜과 같은 그런 이제 순매수를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실질적으로 수급도 지금 들어오고 있지만 대량 거래량이 최근 6월 말부터 강하게 붙어주고 있는 모습도 네네. 저는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어서 최대 3만 원 구간대까지는 회복세를 좀 지켜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항공 어쨌든 대장주 뭐 움직이는 속도가 빠르진 않지만 어쨌든 아시아나 합병과 관련해서 뭔가 쇄신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 뭐 이러면서 올해 뭐 실적이 그 아시아나 항공과 합병된다고 드라마틱하게 늘어나진 않겠지만 새로 뭔가 바뀌는 쇄신하는 분위기 쇄신하는 그런 기대를 좀 해봐야 되겠어요. 자, 한 종목 더 볼까요? 다음은 뭐 티웨이 항공 볼까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합병과 합병을 함에 있어서 장거리 노선의 수혜는 결국 이제 티웨이 항공이 또 가져가지 네, 그렇죠.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항공 그 합병 과정에서 신규 노선들을 또 많이 티웨이 항공 쪽에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기업 가치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아시아나 항공이 합병으로 인해서 항공 동맹의 탈퇴를 하게 되면 그 자리에 누가 갈까라고 했을 때 티웨이 항공이 좀 유력하게 가게 될 네, 가능성이 높거든요. 항공 동맹이 한 세 군데 정도가 가장 좀 유명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스타 얼라이언스 쪽에 네. 네, 그 항공 동맹을 맺게 될 지금 가능성도 같이 함께 거론이 되고 있고 또한 추가적인 기재 도입 가능성까지 지금 또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이제 수혜를 또 준비를 하고 있는 또 낙수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곳이 티웨이 항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티웨이 항공이 또 시장에서 지금 또 다시 또 주목을 받는 이슈들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대 주주인 소노 인터내셔널과의 또 시너지까지 또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지분 계속해서 좀 인수해 나가고 있는 중인데요. 대명 소노그룹 같은 경우에는 리조트 사업으로 이제 1위를 하고 네.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여행 항공 간의 시너지를 생각해 본다면 이대 주주로서의 또 그런 역할들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경영권 분쟁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미 지금 티웨이 홀딩스 쪽에서는 지난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좀 막대한 재정적인 네. 타격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그 경영권을 다시 넘겨 더 좋은 주인에게 넘기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어서 이렇게 시장에서 관련 이슈가 나오고 있는 측면에서 봤을 때 티웨이 항공 역시도 지금 현재로서는 LCC 항공사 중에서는 가장 또 대장격으로 주목해 볼 만한 기업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서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티웨이 항공까지 LCC 하나 더 봤어요. 뭐 예림당 최대 주주 예림당 쪽에서도 뭐 이 지분 넘기는 거 뭐 그닥 뭐 반대 안 하는 것으로 뭐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또 대명 소노그룹이 최대 주주 됐을 때 또 어떻게 바뀔지 뭐 티웨이도 결국엔 뭔가 쇄신안이 어떻게 나올지가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어제는 뭐 주가가 반짝 반응했다가 탄력이 조금 줄긴 했는데 오늘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 항공과 관련해서 김대준 대표님은 어떤 종목을 좀 보고 계세요? 네, 그 전에 우리 주자분님께서 매매 동향에 대한 분석을 해주셨잖아요. 네. 뭐 은행이나 보험이나 연기금도 중요하지만 사모펀드가 최근에 사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이채롭습니다. 사모펀드는요. 저는 사모펀드에 근무해보지는 않았지만 목숨 겁니다. 수익률에. 그쵸. 왜냐하면 돈이 금방 빠져나가니까. 그쵸. 최근 연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도 그렇네요. 한번 제가 재조명해서 판단해야 될 내용이고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가장 안 사는 종목이 은행주나 항공주입니다. 네. 항공주는요. 그런데 경기 동향, 그러니까 단기 이슈에 반응하지 않아요. 뭐 여행객이 늘어났다 이런 거에 반응하지 않고요. 그쵸. 경기 동향이 좋아지는 흐름에서의 큰 흐름에서의 빅사이클로 가죠. 연동합니다. 그런데 경기가 올해 좋아진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시점부터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항공주 관련 내에서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 많지가 않아요. 네. 왜냐하면 항공기를 우리나라에서 제작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리고 항공기에 납품하는 여러 가지 회사들 보더라도 다 자회사 개념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좀 다른 각도에서 항공주에 대한 개념을 판단해 보는데 항공유에 대한 개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그린 에너지, 바이오 에너지 뭐 등등등 여러 가지 그 환경과 연관돼서 시장을 생각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죠. 바이오 디젤이라고 들어보셨죠? 네네. 항공유에 지금 현재는 2%의 바이오 디젤을 함유하게 넣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2030년에 7%, 2050년에는 70%까지 증가시키는 과정이 진행될 예정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바이오 디젤과 관련된 회사 중에서 국내 1위라고 할 수 있는 뭐죠? 저기 만약 그 갑자기 생각 JC 케미컬. 예. 가격적으로도 네. 안정적이고요. 네. 현 시점에서 우리가 주가 재무구조 괜찮습니다. 현 시점에서 그래요? 우리가 한번 노려볼 이 바이오 디젤 다시 재부각될 수 있는 흐름에서의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오 디젤 관련된 JC 케미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가격적으로도
현재 수준에서 가격은 무난한 가격에서의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오 디젤 관련된 항공 유화 관련된 종목으로서의 선정을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어쨌든 뭐 국제 유가 흐름도 체크해 봐야 되고 친환경적으로 이제 항공 쪽에서도 계속 연료와 관련된 이야기 나올 테니까 JC 케미칼 주가도 지금 뭐 굉장히 낮아져 있습니다. 지난달에 최저점 거의 기록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반등할 수 있을지 동반해서 항공주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봤으니까 시청자분들도 항공주 쪽에 대한 관심 빅사이클로 길게 한번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슈레이더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종목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